밤에 살아. 그래도 항상 켜진 유튜브 화면 멈춰버린 구독자 중 한 명. 지금은 날 궁금하겠지 그런 생각하며 요즘 딱 절반은 행복하고 딱 절반은 우울해. 어차피 찾는 사람 없어 보는 자도 무운데 동요 때문에 헝클어진 내 플레이리스트처럼 무엇 하나 내 것이 없어 소유건 무의미. 1년이 지난 앨범 아직 어제 길 같아. 별 기대 갖는 척은 해도 속으로는 실망. 매번 솔직히 관두려 했어. 비싼 취미 생활 됐어. 밥벌이조차 안 될 거면 뭐 하루 해 계속. 사실이야 많이 지치지만 또 아닌 척 되지 시침이 난. 어쨌든 하겠지 뭐 도망치려 해도 결국 벗어나지 못해 내게서. 죽겠던 날일게요. 오늘은 저기 먼 곳일까 보여. 좀 어때 내게 물어면 여전히 같은 나는 너야. Yeah. 간만에 거친 미세먼지 창문 열어 환기. 소중해 이 초록색 막 끝뜬 공기. 저 멀리 땅 거미 지는 모습이 얼마 만인지 회색 도시 속 자유가 된 도비. 이러다가도 갑자기 휙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짓 이겨버린 내 기분과 정확히 맞물려 비대하지 불과 한 시간에 숨통이 준 머릿속 빈 공간. 퍼져있는 바이러스 덕에 마이너스 집안에서 날 겁주는 미디어들의 분탕질 보면 뭘 알고서 난 마이너스형 랩이나 들으면 나이 값을 역행하는 소년님 right 철들지 않아 난. Help me or somebody help me. Tell me 해결책 있다면 손발을 뺏긴 그 사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. 잠시 잡음도 생활 속에 경터 테이블 위 LP. 죽겠던 날이 돼요.